안녕하세요, 다이아은입니다. 오늘은 주얼리계의 하이브랜드 그라프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댓글에서 그라프 소개해달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라프의 탄생 배경, 그라프의 소장품 컬렉션, 그리고 유명 라인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라프의 창립주 로렌스 그라프는 15살 때 런던의 쉰들러 공방에서 주얼리 견습공으로 보석 세공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라프는 보석에 대한 높은 열정과 관심으로 공방일 외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기술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다고 하죠. 그의 그런 열정과는 다르게 재능은 0꽝이었대요. 3달 만에 사장에게 다른 일을 찾아보라는 악평을 들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더 노력했다고 합니다. 세공일을 시작하고 18살이 되던 1960년 그는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주변의 우려와는 다르게 인기를 끌어서 차곡차곡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디자인과 퀄리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낸 그라프는 더욱 번창하여 현재 35개 도시에 50여 개의 부티크를 가진 거대한 브랜드로 성장했죠. 우리나라에도 이부진 사장의 노력으로 2013년 신라호텔에 최초로 입점했고 이부진 다이아몬드라는 별칭으로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명가답게 그라프는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 소장품으로 아주 유명하죠. 대표적인 세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윈저 옐로우는 윈저 공작 부인 윌리스 심슨이 소유하던 51.01캐럿, 40.22캐럿의 펜던트 두 개와 귀걸이 두 개를 재가공하여 만든 귀걸이입니다. 1987년 제네바 경매장에서 4개의 다이아몬드를 낙찰받은 그라프는 더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기 위해 펜던트 두 개의 밸런스를 맞추고 옐로우 다이아몬드 주변으로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여 더욱 화려한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비텔스 바흐 다이아몬드 역시도 그라프의 컬렉션에 포함이 됩니다. 유럽 왕가의 역사가 담긴 이 다이아몬드는 역사적 사료로도 가치가 높죠. 2008년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이 보석을 낙찰받은 로렌스 그라프는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움을 더욱 끌어내기 위해 재가공을 결심하게 됩니다. 모나리자를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주변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2010년 가공을 실행합니다. 4.5캐럿의 크기가 줄었지만 원래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던 아름다움을 유지한 채로 투명도와 색이 매우 개선되어 엄청난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찬사하는 1인, 한국에서 여기 1인, 잘했던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이 다이아몬드는 리커팅한다고 하죠. 조금 안 좋은 면을 없애고 좋은 다이아몬드로 만드는데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중량이 줄어드는데 내용이 올라가서 그 가치를 비교해서 커팅을 결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용기도 필요하고 전문가도 필요하고 결정도 필요하죠. 내 다이아몬드는 왜 이렇게 빛이 안 나지? 하는 거는 때가 탄 것도 있지만 아마 커팅이 엉망인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커팅이 아니면 질이 너무 떨어지거나 옛날에는 커팅을 안 봤는데 최근에는 커팅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서 리커팅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다시 반짝반짝해지는데 그 대신 무게가 뚝 떨어지죠. 1캐럿이 아마 8부로 줄을 수도 있고 2캐럿이 한 1.7캐럿으로 줄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커팅은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라프 레세디 라 로라는 GIA가 등급 매긴 가장 크고 투명도가 높은 다이아몬드로 유명합니다. 302.37캐럿의 D컬러, 높은 투명도의 에메랄드 커팅된 다이아몬드, 1109캐럿의 원석 레세디 라 로나에서 가공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고 계신 다이아몬드 이외에 66개의 작은 다이아몬드와 함께 재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에메랄드 컷은 그 면이 넓기 때문에 진짜 좋은 다이아몬드 질이라야 그 빛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얘는 진짜 예쁜 좋은 다이아몬드야. 다음으로 그라프의 유명한 주얼리 라인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라프 하면은 버터플라이 컬렉션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오랜 시간 동안 나비는 그라프의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었는데 날개짓하는 나비의 우아한 움직임, 살포시 앉아있는 모습 등에서 모티브를 받아 유려한 라인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총 17.47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라프 클래식 버터플라이 넥클리스는 다양한 형태로 커팅된 다이아몬드가 프롱 세팅되어 아름답게 빛나고 여러 마리의 나비와 함께 세팅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여성스럽고 우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미정이라고 하네요. 목걸이와 짝을 이루는 귀걸이 역시도 대칭이 완벽한 한 마리의 나비와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가격은 억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1억 500만원. 클래식 트리플 버터플라이 실루엣 링은 팝에 세팅된 3마리의 나비가 꽃에 살포시 앉아있는 듯한 형태로 검지에 착용하면 예쁠 것 같죠? 가격은 990만원.
마지막으로 팝에 세팅된 나비가 풍성하게 세팅된 반지는 물방울 모양과 마키즈 형태의 모양의 다이아몬드 날개를 구성하고 있어서 여성스러운 우아함이 돋보입니다. 가격은 625만원대. 두 번째로 로렌스 시그니처 컬렉션은 창립자 로렌스 그라프가 다이아몬드에 향한 열정에서 영감을 받은 반지 컬렉션으로 주로 웨딩링으로 활용됩니다. 빛을 반사하여 매혹적인 빛을 만들어내는 다이아몬드의 멀티 커팅면에서 영감을 받은 시그니처 컬렉션은 부쉐론의 파색과 비슷한 모습이지만 반지의 표면을 구성하는 면의 모습에 차이가 있죠. 그라프 로렌스 시그니처 라인은 3.2mm 모티브가 들어간 슬림링 하나만으로 심플한 매력이 있지만 레이어드할 때 더욱 예쁠 것 같네요. 특히 2.2mm 두께의 팝의 세팅이 들어간 슬림 웨딩링과 함께 착용하면 심플하면서도 포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인게이지먼트 링은 팝의 모티브가 센터스톤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데요. 중요한 가격 정보는 시그니처 컬렉션 28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리사 컬렉션. 그리스어로 사랑하는 이를 칭하는 카리사는 5개의 얇고 긴 꽃잎을 가진 꽃입니다. 생동감 있는 꽃잎의 실루엣을 다이아몬드로 세팅하여 우아하고 아름다운 형태로 표현한 컬렉션이죠. 총 4.21캐럿의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카리사 브레이슬릿은 슬림한 면을 따라 촘촘히 세팅된 멜리 다이아몬드와 카리사 꽃잎에 주는 대조적인 존재감이 매력적입니다. 총 11.2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카리사 넥클리스는 총 12.72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카리사 드롭 이어링으로 꽃다발처럼 이어진 모습으로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 역시 가격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다이아몬드의 정점, 최고급 다이아몬드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라프를 찾아보면서 엄청난 컬렉션들에 또 한번 놀랬고 매력적인 제품 디자인과 가격도 다시 한번 놀라게 하네요. 궁금한 브랜드 남겨주시면 저희가 공부해서 다시 또 저희 스태프들과 영상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이아몬드 영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세요.